여러 가지 우리 차등차 조금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정인지역에 있지가 않습니다. 주방에 내려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진행을 한 10분간에 가서 진행을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진행 모자는 우리 저 전부 자, 그래서 옛날에 그때 안 나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창을 이게 수리하면 아 지금 한 번에 아니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그럼 뭐요? 그다음에 정이요. 그래 감사합니다. 자 정말 수리가 잔잔합니다. 신년 인사 모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지금 우리가 순산도 비용을 붙고 나머지는 우리 동시에 모임을 전부 오늘 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리는 돈은 굉장히 적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처에 알아들을 때 걱정 많이 했다.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병원 그 앞에 있으면 회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니, 이분으로 그래서 안 되고. 우리 조동 회장이 본인 이유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유사 약 50%를 뭐, 회장 어쩌고 모신다고 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갖고, 올해 사실은 제가 우리 집주가 원래 회장을 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천 의사의 회장이 되셔가지고 다섯 이로 참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회장 여러 명 나오는데 이렇게 삐찌따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 그 관계 쓰면 안 되겠지. 아 그래 정리해 정전해봐. 그 바람에 일본을 미신이란 게 청문회도 없이 그냥 회장이 그래서 여러 항공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또 뭐 굳이 또 우리가 의미를 좋아하니까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전담해가지고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은 이제 57세 이러는데 그 55세가 공위같이 이제 좀 이탈 나이도 됐고 그렇고 우리 같이 또 인생 이무작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 전직 저 정치관도 옛날부터 항상 말이 우리 나이에다 0.7을 곱해서 우리 나이가 뭐 38살이라 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어찌됐건 좀 대부분 사람들이 한 55세 이래가지고 중요한 행사 가고 또 내년에는 풍선도 있고 별로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또 정부 교체도 있는데 하고 그래서 우리 공창에도 여러 가지로 그 새로 좀 시작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엑서사이즈인데 전담 여러 가지 표현이라 한번 나오겠다 그러면은 국장들이 대단히 나와라. 아, 그 이야기예요 바로. 방학교 이야기했는데 한번 축사도 좀 신부분이 돼서 좀 캘 수 있는 나무로 한번 공창에서 창문에서 한번 밀어서 또 출세시켜 보면 그걸 가지고 또 공창에 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부정한 사설을 갖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의 나만 힘듭니다. 박수. 늙어가면 일단은 좀 조금 더 이렇게 결속력 있고 늙어가면서 더 이렇게
신경 써주고 같은 친구야 모든 친구가 이렇게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참 고마운 게 없어서 나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정보를 믿고 왕국가 지금 먼저 전화해가지고 뭐 회장 취임하는데 전화해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너 아니었으면 오늘 참석하고 말려고 지금 부담감을 다 받았다고 협박까지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주찬 외도 네가 오시면 다 이렇게 초대 네가 이렇게 이런 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준비돼서 아이고 박수 한 번 난이 영땅에 한 10여 년 전에 있어야 됐잖아요. 5년 전에 사실은 저 남아가 하라고 나를 막 보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금괴사를 우리 기주가 종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흔한 금괴사는 하겠습니다. 제가 성행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행이 성행이 하나 단장합니다. 성행이 뭐냐?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자, 성행이! 요즘 시대는 파란만장이라고 그래요. 파란무늬 배추님이 만장이면 어디라고 그럽니다. 파란만장 그러면 여러분 파란만장 하십니다 하세요. 파란만장! 파란만장! 그냥 걷는 건 아니에요. 자, 제일 좋은 거다. 백색까지. 가날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반가운 얼굴도 보고 있잖아. 기쁘고 그래도 저희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신도리 모임이 연달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1월달에 주인동창회와 같이 해가지고 훈련식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감사해 주신 것 같아서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나는 참 이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저 노만두가 나한테 받은 문자입니다. 오늘 시기를 듣고 물질적 생산 위에 어떤 것이 존재함을 느껴야 했어요. 짜라투스트라의 시방과 하행 그리고 앵글의 한발을 만나 화해 앞에서 후보트를 풀어야 되는 거아니야 마지막 계단을 오는 마을로를 그냥 그렇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사람의 기로는 이렇게 불뜯어먹는 소리인데도
참 이뻐. 어,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네, 제가 이제 기르고 싶어 나왔으면. 아니죠. 먼저부터 대학교 교수들이. 군경 민중이라고 있죠. 그래서 내 식으로 해서 나면은. 군경은 저도 아니고. 아, 진짜